배원에 나무 모아서 느타리 버섯목 만들고 올해 처음 예초기 꺼내서 워밍업을 한 꽃이 예쁜 미국 미역치에 밑부분을 잘라줘 키도 줄이고 가짓수도 많게 합니다. 밭에 왔습니다. 올 초에 갈아놓은 밭인데 이게 그 밭이 맞나 싶을 정도 잡초가 많네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풀들이 엉켜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잡초를 갖다 잘라버리고 예초기로 그 후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초기 오늘 고생합니다. 방아쇠 포기야. 둥글레 자생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쫙. 아니. 자, 여기다 이제 꽃창이를 한번 심어볼 예정입니다. 꼭 삽목하게 내일 비가 온다 하니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겠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꽃모적을 만듭니다. 꽃향유 올해 제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 나무가다 보면은 몇천 포기 심겠지요? 모종 만드는데 양쪽에 두어 덩어리 떼어다 심었는데 다섯 개 나왔습니다. 이게 백 포기. 그럼 이게 굵은 것만 해도 한 2, 300포기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옆에 또 자라요. 이렇게 두고 꽃향입니다. 기대되는 거. 여기 서양방아, 산고, 부처꽃 다 밀어냅니다.